원교재사의 다이드론은 코딩머신을 이용한 조종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조종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코딩머신을 통한 조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머신의 각부 명칭 및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노란색 버튼은 전원 버튼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레버는 위아래, 드론을 위로 보내고 아래로 보내고 고도를 바꿔줄 수 있는 레버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좌우, 앞뒤로 보낼 수 있는 방향 레버입니다. 그리고 위에 버튼이 하나 있죠, 왼쪽에. 이거는 응급 정지 버튼인데요. 드론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렇게 짧게 한번 탁 눌러주면 비상 착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는 비행 모드 변환 버튼인데요. 이거는 길게 눌러줘야 돼요.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모드를 바꿔줄 수 있는데 초음파를 사용하지 않는 A 모드하고 초음파를 사용하는 R 모드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A 모드일 때는 LED에서 이제 주황색 불빛이 나오고 R 모드일 때는 초록색 불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USB BAT라고 되어 있죠? US 전원 선택을 USB로 공급받을 건지 아니면 배터리 여기 있는 건전지로 공급받을 건지 선택할 수 있고요. 이거는 USB 소켓입니다. PC와 연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 이 좌우 두 버튼은 감도 조절 버튼이라고 해서 왼쪽 걸 누르면 드론이 둔감해지고 오른쪽 걸 누르면 드론이 예민해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네 개의 버튼은 미세 조정 버튼인데요. 드론이 한쪽으로 쏠릴 때그 쏠림 현상을 보정해 줄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드론이 난 앞으로 보내지도 않는데 드론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간다고 한다면 반대인 뒤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LED 아까 설명드렸고 여기 안에 보면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이거는 리셋 버튼이라서 숨겨져 있는데요. 블루투스 리셋입니다. 이제 페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의 전원을 켜주고 코딩머신에서 배터리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전원을 누를게요. 지금 LED가, 초록색 LED가 깜빡깜빡하면서 페어링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